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문답. 네, 오늘은 미라클 모닝. 아침 5시가 아니라 아침 3시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라클 모닝 하면은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책에서도 이제 아침 5시라고 제시를 이제 하기도 하고, 아침 5시 정도면은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으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아침 5시에서는 절대 미라클 모닝이 될수 없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의 그 아침 기상 시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누구나 그렇듯이 태어날 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났던 사람은 아닙니다.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7시 반, 뭐 7시 20분 뭐 이때 일어나서 부랴부랴 씻고 마침 먹고 이제 학교에 등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20대가 돼서는 뭐 오전 뭐 10시, 9시 이때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뭐 7시 일어나고 6시 일어나고 5시 일어나고 4시 반, 4시, 3시 반, 3시. 그리고 지금은 2시 반.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늦게도 일어나 본 사람이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실제로 저는 새벽 2시에 잠을 잤던 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오전,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그렇게 일어났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도 굉장히 늦게도 일어났던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아침형 인간, 저녁형인가 이런 것들을 모두 경험해보고 이거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이제는 내 수면 시간을 찾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미라클 모닝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뭐 미라클 모닝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도 있고요. 이런 책 저런 책이 많은데요.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나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요. 아침 5시 뭐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침 5시에 일어나시면 할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아침 5시 딱 눈을 떴어요. 알람을 듣고 딱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뭐 책을 펴고 공부를 할수 있습니까? 뭐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침 5시 일어나요? 그러면은 비몽사몽 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조금 뭐 5분에 10분 정도 정신 차리는 시간 갖고 씻고 하면은 벌써 5시 반 넘어가요. 5시 반 정도 돼요. 5시 반에서 뭐, 이제, 뭐옷 입고, 뭐 하지 하다 보면은, 벌써 뭐, 5시 40분, 50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7시까지 뭔가, 내 시간을 갖고, 뭐 출근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6시부터 7시, 딱 1시간만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하루에 1시간씩, 뭔가 온전히 집중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1시간씩 뭘 해서, 내 삶을 바꾸기라는 건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이상적인 시나리오인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씻고 이런 거를 차근차근 내가 뭐 게으르게 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꾸준히 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인 거죠. 즉, 아침 5시 일어났을 경우에는 내가 정말 부지런히 일어나서 뭔가 활동해야지 내 시간을 1시간 정도 갖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1시간 가지고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시에 일어나서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4시 반, 4시, 3시 반까지 땡겼어요. 3시 반까지. 3시 반부터 이제 뭔가 활동하면은, 일어나서 씻고 하면 4시쯤 되는 거예요. 4시, 4시 10분. 그러면은, 뭐, 넉넉 잡고 4시 반이라고 해볼게요. 그래도, 7시까지 하면은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 아침 2시 반씩, 2시간 반씩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하루에 2시간씩 충분할 수 뭔가 해내 투자를 할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삶을 바꾸려면은 아침 시간에 뭔가 일어나서 삶을 바꾸려면은 5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시, 3시 반 이때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제 일과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2시 반에 일어납니다.
2시 반에 일어나면은 뭐 2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헬스장에 갑니다. 헬스장에서 4시 반까지 이제 2시간 정도 운동을 해요. 그럼 집에 오면은 헬스장이 한 5분 거리거든요. 그럼 뭐한 4시 40분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영상 찍고 뭐 이제 뭐내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시에 밥 먹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전 시간에 운동도 하죠. 제 개인적인 컨텐츠도 만들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런 시간을 한 달, 두 달, 여섯 달, 1년 가지게 되면은 이 시간이 축적이 되면서 내 건강도 챙기고 내 컨텐츠도 만드는 뭔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그게 아니라 뭐 내가 5시에 일어난다 하면은 하루에 1시간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책 리뷰를 쓰더라도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 저는 이제 과감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미라클 모닝으로 삶을 바꾸고 싶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삶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동시에 덧붙여서 그러면 내가 뭘할 것이냐. 그때 내가 글을 쓰면 작가가 될수 있는 거고, 내가 그때 영상을 찍으면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시간이 뭔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침 시간은 내가 많이 확보할수록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나 아침 5시 일어나니까 나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셔야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 저는 이제 아침 2시 반, 새벽 2시 반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6시간을 만약에 하잖아요. 일어난 지 6시간이 지나면은 아침 8시 반인 거예요. 누군가는 그때 일어나겠죠? 근데 보통 이제 7시에 우리가 일어나서 활동을 하시는 걸 생각을 해보면, 혹은 아침 6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6시에 일어나신 분은 제 시간을 따지면은, 제가 아침 8시 반이 됐을 때, 그분들은 오전 12시인 거예요. 6시간 경과했을 경우에. 그쵸?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뭔가를 막 쌓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삶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 하신 분들은 아침 5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거보다 더 일찍 조금 더 노력하시고 조금 더 욕심내셔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 4시 진짜. 제가 권장하는 시간 3시 정도. 3시에 3시 반 정도. 이때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뭔가 쌓아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라클 모닝, 아침 5시가 아니라 아침 3시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꿈꾸는 자본의 성장 문답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궁금한 거, 혹은 제가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 읽기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